왔어? 춥지? 내 커피 한잔 줄게. 뭐야, 원두 두 박스 갖다 달라니까 한 박스밖에 안 갖고 왔어? 아이고, 고객님 죄송합니다. 바로 갈게요. 아니야. 내일 갖고 오면 되지. 뭐 급하다고. 원두 납품업체의 사장님인 남편 민수 씨. 칠남매 앞에서와는 달리 아내 앞에선 수줍은 소년이 되는데요. 보고 싶었어, 안 보고 싶었어? 뭐 그렇지 뭐. 왜 이래? 파이팅 넘치던 민수 씨는 어디로 간 걸까요? 나 뽀뽀해줘. 뭐야 지금. 아 왜? 카메라에서 쑥스러워? 아 그것도 그렇고 아 뭐 밖에 나와서 왜 그래? 아 왜? 평소에 잘하잖아. 아니 뭘 내가. 뭐 처음 보는 사람처럼 왜 이래? 못 이기는 척 져주는 남편. 아주 깨가 쏟아집니다. 내가 더 쑥스러워. 빨리 가, 빨리 가. 그런데 그때. 조심하고. 뭐더라는 거야? 아름아빠. 내가 이러지 말라 했잖아요. 아니야. 부부의 다정한 모습에 화를 내는 중년의 여성. 당황한 민수 씨가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. 왜 그래? 뭐가?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. 애 일곱 달 있는 호래비한테 처녀 시집 가는 게 그건 맞는 거야? 어? 아 그래서 나왔잖아. 언니 집으로 들어갔잖아. 나왔는데 왜 오냐고. 내 요즘에 돌아버리겠어 아주. 알았어, 빨리 가. 아기는 그냥. 나 장사해야 돼. 다시는 오지 말라 그래. 은희 씨가 칠남매의 친엄마가 아니라는데요. 너 아침에 감기였다며. 이거 먹어. 그런 동생이 이해 안 되는 언니. 동생의 건강을 챙기러 왔다가 화만 내고 떠났습니다.